가족이 한데 넓은 집에 둘러앉아 배고른 일 없이 풍족하게 살아보고 싶던 때를 꿈으로 여기고 살아온 영달씨. 그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뱃일을 시작한 그는 오늘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가끔씩 오래된 사진 한 장 꺼내보듯 기억나는 세월이 있다고 한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2년. 힘들었지 많이들. 아유. 얼마나 힘들었을까.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. 저에겐 가슴 한켠 아려오는 제가 그토록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. 형! 아, 배고파. 배고프단 말이야. 당시 가난과 배고픔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저의 13살 어린 시절은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6형제 중 장남, 그게 전부였습니다. 학교 대신 배에 올라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렸고, 고사리 손에 버리에도 배 고른 동생들 배를 굴릴 수 있었던 건 바로 6개월치 선금 덕이었습니다. 6개월치 내가 미리 선돈을 받는 거야.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. 그거 갖고 집에 생활하고 그거 갖고 쓰고 또 돈, 그 당시에 떨어지면 또 돈을 또 다시 받고 다시 또 6개월치. 그러니까 급여 1년 동안 그냥 당기는 거야.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연속이 돼야 돼, 그냥. 돈을 맞이는 게 아니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만 했다는 거. 하지만 정작 저에게 남은 건 가족을 위해 당겨 쓴 선금으로 늘어난 빚뿐. 내 인생은 억울하기만 했고, 게다가 배는 그런 나를 가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. 평생을 빚에 저당 잡혀 사느니 큰 돈을 벌어오겠다고 도망치듯 떠난 중동. 저에겐 노다지였습니다. 어머니! 뱃일을 다시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땅을 사서 여러 농사를 시도해봤지만 매번 실패. 남은 거라곤 엄청난 빚뿐. 결국 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